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송영길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동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이고 그리고 어제 이 이정근의 재판에서도 이정근이 나와서 송영길 재판에서 증언을 할 때 송영길 측에서 회유했었고 그리고 이 위정교사했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다. 이걸 폭로한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송영길을 보석으로 석방해줬다는 것은 자 이 사건은 정치인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입을 맞춘다면 나머지 처벌에게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자, 그렇게 정치인들지만 20여 명이 관여되어 있는데 그동안 소환했던 사람은 한 서너 명밖에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들. 자, 그러니까 지금 검찰 수사도 지지부진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송영길도 보석으로 풀려났다. 자, 그러자 오늘 이 건에 관련해서 아주 분노가 폭발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자, 이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입니다. 자, 최서원 씨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금 구속돼서 7년 넘게 감옥에 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나이도 66세. 그러니까 갖고 있던 빌딩도 팔아가지고 벌금으로 다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유라 씨가 생활비가 없어서 그동안 많이 호소도 했고, 자, 어머니 치료비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자, 유튜브를 통해서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좌파 쪽에서 정유라 씨를 자, 회유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 좌파 매체에 출연했다가 나중에 돈을 받았다 하는 것도 지금 스스로가 본인이 녹음도 틀어주고 또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정유라 씨가 아직도 증언할 부분들이 많다. 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지금 최서원 씨와 관련해서 국정농단 사건에 수사를 했던 사람이 한동훈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검사로 했기 때문에 특검에서 그래서 뭔가 꼬투리를 잡아갖고 또 폭로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장시호 씨가 자, 이 최서원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가 특검에 있는 김영철 검사하고 사적인 관계가 있었고 뭐 부적절한 관계에다가 거기다가 뭔가 이런 정보도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뭐 폭로도 하고 그렇게 해서 또 재판을 할 때도 거기서 알려주는 대로 달달 외워가지고 진술했다 뭐 이런 걸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 이 김영철 검사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누참사 측에 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다 했고 장시호 씨도 본인이 자, 글을 올려가지고 이게 자기가 과시하려고 자, 이렇게 한 거다.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이 김영철 검사에게 보낸 글도 김영철 검사가 공개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뭔가 혼탁한 상황에서 지금 이 정유라 씨는 자, 전부 다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은 구속조차 못하고 못 가고 정경심은 가석방되고 대통령 장모도 가석방이다. 송영길은 보석이고 박영수도 보석이다. 진짜 우리 엄마 빼고 다 나왔다. 이제 진짜 짜증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통 이런 사건이 있더라도 뭐 침묵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정유라 씨는 굉장히 효녀로 보입니다. 엄마 관련된 거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인이 이렇게 전면으로 나설 것 같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억울하다 이렇게 하면서 그동안 여러 차례 글도 썼고 유튜브에 나오고 또는 지난번에는 안민석이 나왔던 그 오산 지역에 본인이 직접 출마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안민석이 공천을 못 받는 바람에 본인도 나가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안민석이 최서원 씨에게 뭐 박정희 대통령 통치 자금이 갔다 뭐 300조다 뭐 이런 이야기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가족과 우리 어머니와 무슨 억하 원수가 있어서 계속 이렇게 괴롭히나 라고 하면서 본인이 나서서 응징하겠다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상황이 이 최서원 씨와 그리고 딸 정유라 씨를 계속해서 뭔가 이 투쟁 현장으로 몰고 있는 것 아닌가. 최서원 씨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사람, 국정농단 이렇게 해서 마치 이 만녀처럼 상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진짜 그럴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이나 그 야권 성향의 매체들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가짜 뉴스들, 엉터리 뉴스들 너무나 많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한번 만들어진 이미지는 그게 좀처럼 가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최서원 씨라고 하니까 댓글을 보면은 자, 그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에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꾸로 돌려보면 만약에 이런 사건이 말은 민주당이나 여기 있었더라면 그래서 민주당의 대통령의 구속 됐다가 풀려나고 그 다음에 이 민주당의 자 이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이라고 해서 지금도 감옥에 있다면 그렇게 해서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민주당 정권이라면 지금도 최서원 씨가 감옥에 있을까? 아니 최서원 씨 같은 사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사람이 민주당 정권이 민주당이었으면 그렇게 탄핵되고 구속되도록 놔뒀을까? 자 거기부터 생각해 보면은 전부 다 만들어진 프레임.
자, 그러니까 이 만들어진 가짜가 많지 않을까. 자, 당사자들은 정말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이 탄핵의 핵심 역할을 했다고 하는 태블릿 PC, 이것도 가짜다. 그 태블릿 PC에 나와 있던 게 그게 전부 다 가짜라는 게 드러나고, 지금 그것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정유라 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공개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혹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까봐 본인은 그걸 갖고 끙끙 앓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과거의 특검 때이 스모킹 건이라고 해서 태블릿 PC 가지고 자, 이렇게 탄핵을 몰이했는데, 그러고 보면 최서원 씨가 뭐 자기 개인의 마사지사가 나중에 K스포츠 대단에 무슨 이사장 됐다.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기사를 적은 자가 바로 자, 김의겸 한겨레 신문. 그런데 알고 봤더니 거기는 자, 서울대학교 체육학과를 나와가지고 관련 논문도 쓰고, 자, 그리고 체육 관련해서 연구하는 사람인데, 그 마사지사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기사를 썼던, 자, 그런 걸 보면 또이 지난번에 연합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렇게 구술하거나 또는 이 무속하는 사람에게, 무속하는 사람에게 자, 이 다음 뭐, 그 내각의 책임, 인사, 뭐 이런 문제를 알아보거나 찾았다. 이런 것도 가짜 뉴스였다.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서원 씨와 관련된 뉴스가 상당 부분 가짜라는 점을 다시 생각해 보면, 자, 그렇다면, 자, 이게 민주당의 이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아예 드러내놓고 자리를 줘가지고 최서원 씨 같은 사람이 무슨 핵심 자리를 안고 있는 것 아닐까? 이를테면 탁현민 같은 사람들. 자, 그러니까 어전 비서관이라고 하면서 뭐 온갖 걸다 했지 않았을까?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너무나 억울한 면도 있고, 최서원 씨도 너무나 억울한 면이 많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그런데, 자, 국정농단 관련해서 뭐 구속된 사람들 거의 대부분 다 나왔습니다. 국정원장들 포함해서 공직자들 대부분이 다 나왔는데, 그런데 최서원 씨는 묶여 있다. 아직도 이 최서원 씨가 묶여 있을 만큼 보수 진영, 자유우파 진영에는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민주당 쪽에서 그런 상황이 생겼다면, 벌써 정권을 바꾸고 나면, 정권이 교체되고 나면은 석방해주지 않았을까? 그리고 사면도 해주지 않았을까? 자, 지금도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파렴치한 자들이 당 대표가 되고, 범죄자들이 지금 1심,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들이 국회에 배지를 달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 최서원 씨가 감당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큰것 아닐까? 어떻게 보면 정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탄핵한 그 책임을 오롯이 혼자 책임을 지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는 누군가가 희생양이 필요해서, 그래서 누구 탓을 해야만 자, 이 탄핵된 것을 그나마 탓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합류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서원 씨를 보내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정유라 씨는 지금 여러 가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장시호와 지금 검사와의 뒷거래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장시호 거짓말이 줄줄이 나오고 박영수 뇌물대까지 밝혀진 마당에 우리 엄마는 여전히 수감 중이다. 자, 유전 무죄, 무전 유죄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지지율 타령하는 것도 웃기는 얘기다. 박영수, 송영길 풀어주는데 지지율이 어쩌고 솔직히 개그 아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지지율, 누구 지지율을 말합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또는 국민의힘 지지율인데, 아니, 박영수, 송영길, 관계되는 사람 다 풀어줬는데, 지금 거기 이재명 하나 집어넣지 못하고, 조국도 집어넣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지율 떨어진다.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유라 씨든 최서원 씨든 자 이들에게 덧붙여 있는 프레임을 보지 말고 이들의 말 중에 정말 이 말은 맞는 말 같다 하는 걸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가짜가 만들어 놓은 그 가면, 그 포장지, 드럽혀진 포장지 안에 있는 자, 이들도 똑같은 사람이고 얼마나 억울해야 할까? 얼마나 억울해야 할까? 자, 그런 생각을 해볼 때, 물론 뭐, 그 공과는 있지만, 그 공과에 대해서 본인들이 지고 있는 게 너무나 가혹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과 그 일당들이 저질러 놓은 일을 하고 비교해 보면은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정유라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반정부, 반검찰 하기 싫은데, 이 정도면 하라고 등 떠미는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반윤석열 정부, 반검찰, 이거 하기 싫은데,
본인 보고 이제는 아니 윤석열 정부나 검찰에 대해서 비판해 하라고 등 띠밀어 주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픈 엄마 계속 방치하면 나도 끝까지 윤석열 정부에 만세할 사람은 아니란 걸 알아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특검 한동훈 또는 윤석열 쪽에 그 박영수 쪽에 의해서 자기 어머니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는데 다 나왔지만 자기 어머니 혼자 나오지 못하고 있고 지금 몸이 아프다 하는 이 상황에서 지금 다 나오고 있으니까 이 정유라 씨는 정말 이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너무나 가혹한 현실에서 절규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 7년 지났으니까 이제 이 정유라 씨의 주장대로 말하자면은 최서원 씨도 이제 사면하고 그리고 석방해야 되지 않을까. 자 그러니까 이 최서원 씨를 감옥에 가둬놓는 이상은 계속해서 박근혜가 잘못했다는 것을 거기 인정해 주는 것 같고 또 그리고 보수가 괴멸되어야 하는 상징적인 인물인 것 같고 자 그래서 직접 본인이 나와서 그렇지 않다는 걸 해명도 하고 설명도 하고 할 기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정권과 이 관계되는 사람들이 다 최서원 씨와 박근혜 대통령과 다 관계자들을 구속했기 때문에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감옥에 집어넣어 놓고 있어야 그래야 이 정당성이 있을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대목도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너무나 이 정유라 씨와 그 어머니 특히 최서원 씨가 감당해야 할 몫이 너무나 큰 것 같습니다. 자, 정유라 씨도 자녀가 3명이고 이미 이혼도 하고 자, 그래서 혼자서 살아가기도 너무나 힘들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어머니 병수발, 어머니 옥바라지. 자, 여기 개인적인 이야기 아니더라도 자, 그 정도 6년, 7년이 지났으면 그리고 한 정권이 다 지나고 했으면 그러면 정작 최서원 씨가 자, 그만큼 감옥에 오래 있어야 하는지 자, 이 문제를 다시 근원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태블릿 PC 조작설 등등 해서 이 보면 자, 다시 한번 최서원 씨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 지금 그거보다 더 파렴치한 이재명과 조국 같은 사람이 사법처리 받지 않고 뭐 황우나 윤미향 같은 사람이 감옥에 가지 않고 떵떵거리면서 돌아다니면서 배지를 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자 그래서 지금 국정농단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그래서 정유라 씨의 의견에 대해서 귀를 충분히 기울일 때가 됐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